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멤버는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에 위치한 그야말로 일국수 하천수가 1년 4개월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또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바로 쪽에 있는 대입벌리적 토지 984평이 되어 있습니다. 참 물소리 언제 들어도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에 맑은 일급 하천수가 붙어있으면 참 좋죠. 건강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대입니다. 자, 2차선 도로, 뻥 뚫린 2차선 도로 바로 좌측에 있는 도로, 부동산이고요. 그 부동산 바로 좌측에 하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이때 바로 좌측에 하천수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상공에서 토지 지역도 모양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약간 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긴 토지가 오히려 분할해서 이것들을 매매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자르기 좋으니까. 왜냐,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그 좌우측이 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 바로 좌측에, 토지 좌측에 청정 1급수 하천수가 흐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적 뭐 요양원 시설, 휴양원 시설, 또 카페, 정겨운 그런 어떤 곳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죠. 984평에 40%가 되는 면적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2종 건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적 토지 984평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 시원하죠? 그리고 바로 좌측에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물 흐르는 거요. 예,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좌측 토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측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산 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984평의 모습이고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겨울이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 우쪽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여기 약간 고여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축대가 다 쌓여져 있고요.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이 본 984평의 계획관리적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길기 때문에 984평 상당히 큰 토지입니다. 몇 분이 어울려서 구매하시고요. 또 옆으로 분할해서 다시 매매하시기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뭐 옆에 바로 1년 4계절 맑은 1급수 하천수가 흐른다는 점이죠. 자, 본 토지 984평을, 사실 큰 토지입니다. 면적이 작은 거 아닙니다. 건강 100세 요양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원 카페. 좋죠. 고음식점. 또 이것은 뭐, 종교시설 해도 좋고요. 피양소, 요양원, 좋습니다. 물소리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건강 시대. 이건 뭐,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 것 같죠? 지금 겨울이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데 봄, 여름 되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광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에 위치한 2차선으로 접해 있는 계획관리적 토지 984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